우리 사장님은 춤을 추면서 자연스러운데요? 와 세상에 모두가 한 마음으로 장사 진짜 신나게 잘 하시죠? 잘하는데 우리 사장님 우주로 들어오시고 진짜 너무 신나셔가지고 큰 대박 사장님 큰 대박 문경 오일장의 대박은 여기 또 있습니다. 유독 사람들로 북적이는 이곳은 쫀득한 반죽에 고소하고 달콤한 소를 듬뿍 뜨거운 불판에서 꾹꾹 눌러 맛을 내는 겨울철 대표 간식 호호 불어먹는 호떡입니다. 지나칠 수 없죠. 이 호떡 진짜 맛있겠네. 와. 아, 일단 잡숴봐야 돼요. 추우니까 그냥 더 맛있어 보여요. 와, 정말. 호호 불어 큼지막한 호떡을 조심해야 돼요. 한꺼번에 이거. 쏙. 뜨거운 거 갑자기 나와요. 합니다. 괜찮아요? 너무 달콤하고 진짜 추위가 한 방에 가시네. 와, 진짜 너무 맛있어요. 호떡으로 배를 든든하게 채우고 곧바로 문경의 선물 같은 풍경을 수소문하는데요. 모노레일! 모노레일! 와. 완전 90? 네. 90! 90도 각도! 90도 각도! 문경의 절경을 아찔하게 즐기는 법! 탄산을 오르는 모노레일을 찾았습니다. 와! 와. 빨간색 키! 야, 언니! 대박. 오, 와, 드디어. 오, 좋아, 좋아. 와, 이 기대가 된다, 그렇죠? 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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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이 화이팅! 센서 너무 화이팅! 감사합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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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발 857m를 오르는 단산의 모노레일. 중요해요. 약 1.8km에 달하는 산길을 35분가량 올라가는데요. 어느새 산등성이로 난 길을 따라 급경사 구간에 진입! 어? 오! 와! 저게 진짜 90도예요, 저게! 오! 실감 경사도 90도! 수직에 가깝게 느껴지는 이 구간이 탄산 모노레일의 하이라이트! 와, 이거 진짜 미쳤다! 졸려버렸을 것 같아요. 네. 뒤로 넘어갔나? 산으로 오르는 이 구간의 실제 경사도는 42도. 정말 짜릿하지 않나요? 스릴 넘치는 모노레일에 가슴이 철렁이고 창밖에 산세를 보며 감탄하는 사이 탄산 전망대에 도착. 와! 오! 야, 이거 절경을 우리 생생정보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선물로 드립니다. 살을 애는 추위를 뚫고 이곳에 올라온 이유. 생생정보 시청자분들께 크리스마스 선물로 이 절경을 선보이고 싶었습니다. 나는 새도 쉬어간다는 백두대간의 웅장한 산줄기.
해발 1000m가 넘는 명산들이 한눈에 담깁니다. 이 백두대간의 절경과 문경세제의 비경을 함께 만날 수 있는 곳. 이곳은 문경 반산입니다. 문경에 오시면 여기는 꼭 들러봐야 돼요. 할매들이 운영하는 밥집인데요. 억수로 맛있는데 가격이 왜 그랬어? 정말 저렴해요. 단돈 5,000원. 이 PD님 꼭 여기 오셔서 할매들 일손도 좀 도와드리고 맛있는 밥도 먹고 가세요. 꼭 오셔야 해요. 할매들 기다립니다. 문경의 어르신들이 기다린다고 하니 꽃단장을 하고 길을 나선 이 PD. 선물이 됐어요. 이번엔 제가 선물이 한번 돼보려고요. 너무 좋겠다. 포장이 화려하네요. 네, 화려하죠. 안내 물은 누구실까?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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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 연령 70세, 요리 경력 50년. 계량도 레시피도 따로 없이 어르신들만의 손맛으로 완성되는 집밥. 일명 할매 밥상이라 불리는 푸짐한 한 끼가 단돈 5,000원이다 보니 식당은 문전성시. 이 PD 일손 좀 거들어야겠어요. 오, 얼마나 좋은 거 봐요. 이런 건 A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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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은 재료가 준비돼야 맛깔나는 음식이 완성되는 법. 밥상에 들어가는 건 우리 참고려도 농사 짓는 거라요. 아, 그래요? 식당에서 사용하는 재료 대부분은 어르신들이 직접 농사 지은 거랍니다. 믿음이 가네요. 노릇노릇하게 구워내는 배추전의 배추도 어르신들이 성성껏 키운 재료. 입맛을 돋우는 아삭한 겉절이에 매콤하게 무치는 황태 도라지 무침. 국내산 참기름을 아낌없이 팍팍 넣어 고소하게 무친 버섯까지 더해 점심 장사를 준비합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새롭게 꾸리는 할매 밥상. 박세야 밥솥 좀 가져와. 박세야 밥솥 좀 가져와. 밥솥. 와. 야. 와. 엄청 바쁘시다, 그치요? 여기다가. 와. 이거 어떻게 다 소화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네, 아침에는 되게 바빠요. 다 아침에 다 준비해서 네. 그날 음식에서 다 나가는 거니까. 전쟁이네요. 예, 전쟁. 와, 정말. 야, 막내야, 참기름 없다. 할매 집에 가서 참기름 갖고 와. 할매 집. 할매 가게. 전쟁 틈이 없네요. 막내야, 밥 날라라. 아, 예. 막내야, 된장도 뭘 보고 들른 사람아. 때 맞춰 밀려드는 손님과 함께 영업 시작. 아이고, 어서 오세요. 뭐 드릴까요? 아, 여기 할매밥. 할매밥. 맞습니다. 잘 오셨습니다요. 할매밥 두 개. 알겠습니다. 오늘 오신 분 잘 오셨네요. 이 PD도 이렇게 서빙 하는데. 할매밥 두 개 있습니다요. 주방에 주문을 전달하고 밥상 세팅을 척척. 오, 찌개가 하나 더 있어야 됩니다요. 예, 있어야 된대. 예. 서빙까지 곧잘하는 이 PD. 어? 예. 아,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진짜. 예, 진짜 감사합니다. 맛있는 힘들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 여기 계신 분들은 영화 배우들만 오셨나 봐요. 영화 배우들만 오셨는가 봐요. 그대는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밥상 세팅부터 홀 서빙은 물론 뒷정리까지. 발바닥에 땀나게 뛰어다니며 어르신들의 일손을 거들다 보니 어느새 손님들이 모두 빠져나가고 영업이 끝났습니다. 아주 화이팅 하셨는데 맛있게 드십시오. 아, 맛있게 알려 먹. 예, 알겠습니다. 야, 이거 서빙만 했는데 이 달래장 해가지고 버섯밥 진짜 맛있겠다. 와. 향긋한 표고버섯밥에 상큼한 달래장을 듬뿍. 이게 밥인지 버섯인지 모르겠네. 와. 서빙하는 내내 군침만 삼켰을 텐데 이렇게 맛보니까 어때요? 구수한 된장까지 보니까 정말 할머니 생각이 나네요. 막.